If I can do this, I'm sure you can do this too. Let's try! 안녕하세요. 한이재미 백아령 선생님입니다. And I'm Rakia. Rakia. 오늘은 1과 저는 닉입니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번 수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국적, 직업을 한국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So after this class, you'll be able to say your name, your nationality, where you're from, and your job. 네. 저는 이름입니다. 저는 배가령입니다. 저는 라키아입니다. 네, 라키아입니다. 배가령입니다. 저는 닉입니다. 저는 닉입니다. 저는 왕홍입니다. 저는 왕홍입니다. 저는 수미입니다. 저는 수미입니다. 저는 마리아입니다. 저는 마리아입니다. 저는 시즈코입니다. 저는 시즈코입니다. 저는 투란입니다. 저는 투란입니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 이름입니다. 쉬지 마세요. 저는 닉입니다. 땡. 저는 닉입니다. 저는 닉입니다. 자연스럽게 연결하세요. Yes, this was a big mistake I made at first. Separating the name from 입니다. So at first I said 저는 닉입니다. 저는 수미입니다. This is a big no-no. We should have it flow together uninterrupted. For example, 저는 닉입니다. 저는 수미입니다. 저는 시즈코입니다. 저는 왕홍입니다. It's a little tricky because of the Korean pronunciation, but keep practicing until it flows smoothly. This is very important. Right. 진짜 중요해요. 저는 닉입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한 번에 저는 닉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라 이름 말해볼게요. 먼저 나라 이름 해보고 나라 사람입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나라 먼저 따라 할게요. 미국. 미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러시아, 러시아, 튀르키예, 튀르키예, 중국, 중국. 좋습니다. 여기에 나라 이름 더하기 사람입니다. 하면 됩니다. 나라 이름 사람입니다. 여기도 한국 사람입니다. 땡.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라키아 발음이 진짜 좋아요. I had to practice. It's like a roller coaster. 한국 사람입니다. Right. 좋아요. Because of 사람 has a little bit M sound and then 입니다 also M. It's a little bit mim. 한국 사람입니다. Right, 맞아요. 연결돼요, 연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저는 I'm thinking.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저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저는 튀르키예 사람입니다. 저는 튀르키예 사람입니다. 네. In our HoneyGem textbook, we have six friends, six characters, three boys and three girls. They all have different names. They are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they have different jobs. Very good. So with these characters, we can practice a lot of useful grammar because half of the characters, their name has a 받침 and half of the characters, no 받침. Wow. And we know 받침 is very tricky in Korean. So you can naturally
practice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grammar 맞아요. with these characters. 네. 자, Nick은 미국 사람입니다. Nick은 미국 사람입니다. 네, 왕홍은 중국 사람입니다. 왕홍은 중국 사람입니다. 수미는 한국 사람입니다. 수미는 한국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투라는 튀르키예 사람입니다. 투라는 튀르키예 사람입니다. 시즈코는 일본 사람입니다. 시즈코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좋아요. 우리 이제 이름 연습했어요. 그리고 나라 연습했어요. 이제 직업 말할 거예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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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네, 여러분 회사원입니다. 땡! 꼭 기억하세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요리사입니다. 저는 요리사입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가수입니다. 저는 가수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네, 직업 단어 먼저 한번 볼게요.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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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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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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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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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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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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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른 직업을 알면 직업에다가 직업입니다 하면 됩니다. Not just these six jobs, but please search and try to fill in many other different jobs. So, for example, if you can find zookeeper, 저는 zookeeper, 한국말, zookeeper입니다. Or even pilot. Soccer player. You're right. So many different jobs. The more you practice this frame, the faster it will imprint in your brain. So keep going. I would recommend 20 jobs. 오늘은 입니다. 세 문장 했어요. 저는 닉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세 문장 꼭 기억하세요. 라키아 기억해요? I think so. 네, okay. 저는? 저는 닉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닉 말고 라키아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Okay. 저는 라키아입니다. 저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아, 잘했어요. 여러분도 모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하트! 하트!